어린아이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 또한 저도 모르게 입가에 이렇게 큰 미소가 지어지게 되는데 사실 막 투정거리면서 우는 모습을 봐도 아유 너무 귀엽죠. 아이들에게 착하게 행동하고 말 잘 듣고 그러면 더 잘생겨 보이고 또 친구들과 잘 지내면 더 이뻐 보인다라는 그런 말들을 함께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그런 표현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런 대화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What do we go over the dialogue? Line by line. Well, the first line goes like this. I brought some class pictures. 우리 반 사진 가져왔어요. 이제 사진을 가져와서 엄마와 함께 공유하는 모양인데 brought라는 단어는 bring의 과거 형태죠. Bring, brought, brought. 가져왔다. Some class pictures 했어요. Some이라는 단어는요. 몇 개라는 뜻이죠.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개수를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개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so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몇 개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죠. 여기서도 I brought some class pictures. 자, 보세요. 우리 반 사진 몇 개 가져왔어요. 이런 말이 되겠죠. 엄마가 딱 보더니 어디 보자. Let me see. Let me 목적어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자리에 see라는 동사의 원래 모습이 왔어요. 내가 보게 해라. 즉 어디 보자 라는 말로 Let me see. 어디 보자. 이런 뜻이 되겠어요. Here's my pretty daughter. 내 아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뭐 당연지사죠. 사진을 이제 봐요. 그러면서 아이고 여기 우리 딸 있네 우리 딸. Here's my pretty daughter. Here is my pretty daughter. 여러분 here이라는 말이 주어일까요? 아니요. 주어는 뭘까요? 네. My pretty daughter. 이게 주어예요. 그런데 앞에 here이 나왔어요. 그래서 문장이 훅 도치된 그런 문장의 형태입니다. My pretty daughter is here. 이런 문장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here이라는 부사를 문장 맨 앞으로 끌어왔어요. 그리고 is라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명사가 나왔죠. My pretty daughter is here. 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머나, here's my pretty daughter. 어머, 여기 우리 딸 있네. 이런 의미로 표현합니다. 강조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자 아이가 이제 가리켜요. 사진을 보면서 This is 성민. 얘가 성민이에요. 얘가 성민이에요. 가까이 있는 것이 무언가를 가리킬 때는 this is, 멀리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킬 때는 that is 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사진에 근접해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친구를 가리켰으니까 this is 성민. 얘가 성민이에요. He is good looking. 잘생겼어요 라고 하죠. 네, He is good looking. 여기 보면 good 하고 하이펀이라고 해요. 하이펀. 줄 쫙 끈 것을 하이펀이라고 하고 looking이 되겠는데 보통 이렇게 생긴 단어들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는 잘생겼다. 그는 어떠어떠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것이 is가 되겠고 이 good looking이라는 게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상태가 어떤 상태? 잘생긴 상태. 그래서 그는 잘생겼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I love how he smiles. 엄마가 그 사진을 가리키는 그 성민이 사진을 보면서 웃는 게 예쁘구나 라는 칭찬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런 말들을 은연중에 아이가 배운다는 거죠. I love how he smiles. 내가 좋아한대. 뭘 좋아해? 그가 어떻게 웃는지를. 즉 그가 웃는 그 미소가 어머 너무 좋네. 어머 웃는 게 예쁘네. 이런 칭찬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I love how he smiles. I love how he plays. 뭐래요? 나는 그가 게임하는 방식이 좋아. 이런 식으로. 변형시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응용하고 변형하고 연습하고 그게 3박자가 맞으면 맞게 돌아간다면 그것도 꾸준히 영어 마스터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배우는 영어,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녹아지는 그런 표현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영어 표현이 되겠죠. 연습해 주세요. 원어민의 소리를 그대로 be a copycat.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